안녕하세요. 아잉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네. 다른 팀들과 다르게 두 개의 학과가 이제 연합해서 팀을 꾸리셨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저희는 수업 같이 듣다가 만났고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다 아는 사이가 한 명 있고 또 수업으로 만난 팀도 한 명 있고 네. 근데 또 굉장히 특이한 게 여긴 또 일본인 학우분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또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또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아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친구의 아이디어가 포함이 됐고요. 맨 처음 개요서를 쓸 때도 일본 기사 같은 걸 찾을 때 이 친구의 도움이 많이 일조했습니다. 한국 사례뿐만 아니라 어떤 일본의 사례도 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 발표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산업체에 등장한 정체불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쉴 새 없이 일하다가 갑자기 멍하니 흰 상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체불명의 노동자와 함께 일하고 계신 근로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저 사람하고 같이 근로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먹지도 자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일만 해요. 그리고 가끔 저렇게 흰 상자 같은 거를 쓰고 멍하니 있어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저희는 최근 이런 정체불명의 노동자에 대해 조사하던 도중 수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중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문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명해 주시죠. 네. 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 증가와 그리고 돈을 버는 젊은 사람들의 감소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서는 이렇게 보시듯이 돈을 버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돈을 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세금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타나고 나서 이렇게 세금이 엄청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의 전부를 국가에게 세금으로 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늘어나니까 복지에 쓰이는 돈도 덩달아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된 거죠. 그렇다면 과연 저 정체불명의 노동자들은 누구일까요? 저희는 저것에 대해 조사하던 도중 장관님을 만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칼파고 오세요. 장관님! 저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는 인구 부족 문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해결 방안이 바로 가상 아이덴티티를 사람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처럼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인구수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아, 살아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가상 아이덴티티 인공지능도 인구에 포함한다는 뜻이군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인데요. 보통 공공기관에서는 해결책을 낼 때 출산율 두 배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사람이 한 번에 새끼를 12마리를 낳는 토끼가 아닌 이상 사람 수로 인구수를 두 배를 늘린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으로는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부족한 생산 가능 인구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10달이 걸리고 또 이 아이가 청년이 되기까지는 2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단기간에 대량 생산하여 바로 노동 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달리 인공지능은 수익의 전부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렇게 많아진 세금을 바탕으로
복지가 많아지고 그렇게 복지국가로 우리나라가 발돋움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탄탄한 복지가 마련되어 있으면 현재 0.9명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복지국가의 출산율인 1.9명처럼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부족한 인구수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도 윤택해지고 더 나아가서 복지국가로의 발돋움까지 이루어내신 장관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질문을 받아야겠죠. 네.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이 팀이 제시한 논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짠팀에서 질문을 네, 해주시는데요. 네, 아까 발표한 짠팀입니다. 이미 어떤 일은 기계가 대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계랑 인공지능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바로 대답을 할게요. 네. 기계는 뭐 가령 경기를 예로 들면 앞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외에 자기 스스로 생각을 못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뭐 일주일의 날씨나 뭐 이런 날씨 예보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전략도 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능을 가졌다는 점이 기계와는 다르며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기계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답변이 됐길 바라고요. 다른 질문을 네, 저기 흰색 가디건 입으신 여자분. 네, 네. 이런 인공지능이 가지는 문제점들로 많은 영화들도 만들어졌잖아요. 공상과학 영화들. 그런 공상과학 영화들 같은 데 나온 문제점처럼 이런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발전을 해서 인간을 거꾸로 지배하려 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제가 바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이 인공지능을 절대 머리 쓰는 일엔 투입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일 날씨 예보 미리 예측해가지고 전략 짜는 뭐 이 정도는 뭐 괜찮겠죠. 그런데 뭐 진짜 고부가 가치일 이런 데는 사람을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고학력군인 학생들이 아무래도 3D 산업같이 위험하고 힘든 일에는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노동력에 3D 산업의 부족한 노동력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다소 파격적인 대답이었는데. 네. 혹시 네 다른 질문 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저 일본 사람인데요. 이 팀에 일본 사람이 있으니까 일본어로 물어볼게요. 혹시 통역 가능하신가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지금的기ですか?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는지 시통이 이거는 현실적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この前 Google で働いている方とお会いすることがあって、その時にあの Google の先輩がおっしゃっていたことは すでにGoogleではその検索する過程で人工知能がすでに使われているっていうところが 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なので、もうすでにこの現実的に人工知能はすごい技術的に発展していると彼は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感謝。あ、じゃあ、じゃあ、 한국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좀 할 줄 알아요. 제가 저희가 멘토 구글 선배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항상 자주 들었던 게 현실성이 없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오히려 그 선배님께서는 진부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글에서는 검색 기능의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미 현실에서 나와 있는 기술인데 뭐 저희 초등학교 때 카메라도 없었던 핸드폰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10년 만에 바뀌는 현실이라면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혹시 또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네, 김성수 교수님. 인구의 증가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생산인구의 증가, 하나는 소비인구의 증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사실 생산력의 증가를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한다면 어떻게 보면 진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로봇이 또 인공지능이 돈을 벌어서 다 세금으로 내고 나면 이 사람들은 소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면 저희의 소비 인구는 5천만 원으로 머물러 있거든요. 먹고 마시고 놀고 돈을 쓰는 인구가 사실은 1억이 돼야지 내수시장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생산에는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소비에는 전혀 영향이 없거든요. 소비 인구에는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가정한 게 그 인공지능이 버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를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조세 재정이 풍부해지는 건데 조세 재정이 풍부해지면 아무래도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좀 더 쉽게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복지국가가 돼서 복지가 확대되면 노르웨이나 스웨덴처럼 출산율이 1.9%에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9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버는 돈으로 복지국가를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0.9명의 평균 출산율이 복지국가의 1.9명의 출산율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 인구가 또다시 소비인구가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아까부터 열심히 손을 들어주고 계신 네, 제가 이해한 걸로는 인공지능이 생산을 담당을 하고 그 생산을 통해서 벌은 돈을 세금으로 모두 내고 그 세금이 우리나라의 복지에 쓰인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직은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에도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만약에 인공지능이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돈이 정부의 돈이 아니라 만약에 사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돈을 번 것이라면 그것이 100% 세금으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가 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복지에도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정한 것은 정부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재원을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사용해서 개발하자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현재 해외 부동산 투기와 같은 약간 불안정한 투자로 인해서 한 해에 5천억씩 손실이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재원을 인공지능 개발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약간 이런 안정적인 투자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인공지능 개발도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더 들어보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세계로 나아가는 제1회 K-Way 아이디어 축제 지성발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아잉팀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